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쪽파밭에 왔습니다. 쪽파밭에. 지금 쪽파 5단. 5단에 25,000원. 5kg. 쪽파김치 담으세요. 오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명절 때문에 추석 시즌이라, 위를, 쪽파가 너무 커가지고, 물을 너무 잘 줬더니, 골라서 뽑아? 큰 걸로 골라 뽑아요. 그냥 뽑으면 되죠. 그냥 이런 거 뽑으면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뽑 줄줄 뽑아야지. 그렇게 골라 뽑으면 언제 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갯바람부터 쪽파를. 난 요걸 흙도 아니고 요거라고 이렇게 깎거든, 대가리 하얗게. 네. 그랬더니 그게 병이 아주. 기업은 어디 보니까 그냥. 아버지. 네. 에이그. 이 박스 줘봐, 아빠. 뭔 박스? 그 뒤에 있는 박스. 이걸 꺾어줘. 그렇게 못 담았어. 일이 더딘 이유가 있어. 자자자. 긴걸 뽑지 말고 신문 한 장씩 담아야지. 긴걸 뽑으셨네. 쪽파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이 정도가 지금 박스에 남는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뽑아봐. 뭉진이 뽑아야지. 그걸 어떻게 골라 뽑고 있어? 아니야. 큰걸 뽑는. 배가 긴거 뽑지 마. 긴거 뽑지 마. 긴게 아니라 배가 굵은 걸 뽑는 거야. 관계없어.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만해도 돼? 뭘 그만해. 좋은데, 두 12단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12단 안 돼. 12kg인데 그럼. 내가 거기서만 뽑아와, 이제. 그냥 쭉 뽑아서 가야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더디지. 탁탁 털어서, 아빠. 뽑을 때까지 다 됐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하라고, 그냥. 아빠, 그냥 하라고, 그냥. 뭐야, 흙만 따냐? 왜 일이 더딘가 했더니. 그이 대가리가 제까지니까. 싸워요. 싸우면서 이래, 싸우면서. 네, 안녕하세요. 보여줘야 되나? 물을 너무 잘 줘서 그렇지. 쪽파예요, 쪽파. 쪽파를 키로에 5,000원, 한단 1kg 5,000원, 5kg 이상 무료 배송. 택배비가 5,000원이에요. 농장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택배 나가는 거는 이렇게 톡톡 털어서 나가라고. 네, 진진한 도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열었어요. 그래서, 아빠,
그냥 이거를 1kg 다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한 단씩 더 주고 있어. 아버지. 그냥 일손을 좀 덜으시라고. 좀. 아.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래요. 기분이 빨리 준다. 아유. 그게 낫겠죠? 원래 다섯 단 드리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지금 일을 너무 더디어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냥 흙만 턱턱 터면 돼, 흙만. 블루투스님, 안녕하세요. 가격은, 5kg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단이 가요, 6단. 그래서 집에서 나눠주세요. 이웃집하고. 쪽파 5kg, 6kg면은 꽤 많은 양이니까. 그죠? 네,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 듣고 있고, 나는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엄마는 지금 쪽파 뜯어오고 계시고. 뭘 그렇게 멀리서 가서 해. 조용히 보고 갈게요, 님이. 아, 안녕하세요. 네. 묵은 걸 놀죠? 아니, 거기다 이제 놓고서는 이따가 포장하면 되지. 또 장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커서 그렇지. 아유. 상품성이 좋은 게 그 가격 이거는 얘가 너무 쑥쑥 잘 자랐네. 물을 너무 잘 줘서. 너무 잘 컸어요. 에, 그런가요? 그러게 복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박스가 작아서 이거를 이렇게 톡톡 털어서 쪽파 다듬는 방법. 이거 이렇게 까면 안 되는데 자꾸 아버지가 까서 이렇게 해서 얘를 흙만 털어서 6kg 갈 거예요, 6kg. 저희가 이거 작년에 오빠네 쪽파 작업할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게 쪽파 시장으로 내려면은 이 떡잎 같은 것도 다 떼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다 떼고. 이런 거. 제가 쪽파를 조금 일찍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김장철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김장철 갈 거죠, 이제. 나중에 심은 거는 이제 김장철까지 가죠. 그때 되면 쪽파가 또 얼마나 가격이 나올지 모르겠죠. 가락동 시장에서 최고 비싼 게 키로에 5천 얼마. 그럼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정도 가격이면 소매가는 더 비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린 대량으로 빨리빨리 이제 뽑아서 하려고. 지금 어제 화천 농협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쪽파 한 단 500g씩 포장해가지고, 얼마라고 하더라? 4,500원인가? 그래서 1kg에 한 9,000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 쪽파가 좀 길어요. 조금 길어요. 이렇게 가면은 가락동 시장에서는 가격 안 주지. 너무 길어서. 근데 연해요.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 모모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쪽파를 지금 이렇게 흙을 탈탈 털어가지고 네. 네, 쪽파가 엄청 많죠? 상태 좋아요? 네, 맞아요. 상태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섯 단을 5kg 주문하시면 저희가 이거 손질을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흙만 탈탈 털어갈 거니까 한 단을 더 드릴 거예요. 여섯 단. 그래서 25,000원. 네, 여려요. 응. 그래서 주문하세요, 빨리. 쪽파김치 담으세요. 여립니다. 파김치로. 네. 25,000원에 택배비 저희가 부담하고 6단. 아, 싸다, 싸. 페이스북에서 5,000원에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정했어요. 키 짧은 거 갖고 오시니까 자꾸 키를 큰 거 갖고 오시고. 그만했는데? 엄마 그만 봐봐. 엄마 그만 봐봐. 한 박스가 지금 한 박스에 6kg 갈 거예요. 6kg. 원래 5kg예요. 이거 지금 상품 올려놓은 거는 한 박스 5kg에 25,000원인데 6kg 보내드릴 거예요. 6단. 떡잎이랑 우리가 이거를 다 떼지 못하니까 그래도 떡잎은 얼마 되진 않지만 하여튼 흙 탈탈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야 흙이 떨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흙을 떨고 네. 오늘만 주문받아요. 오늘만. 네. 왜냐면 택배가 명절 시즌이라 늦게까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나갈 것도 이제 지금 뽑느냐고. 토끼풀님 매님 안녕하세요. 동훈을 좀 인사를 넘어드리겠네요. 여기 이렇게 다 흙을 톡톡 털어서 쪽파는 아빠가 1kg 한 단 묶은 거 다 잠깐 줘봐요. 뭐라고? 응. 나 한 단 줘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가 한 단이에요. 얇아. 많다. 묵직하다, 1kg. 1kg는 많지. 엄마, 나 왜 그런지 알았어. 왜?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래놓고 봐.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 당연한 걸 갖고 무슨? 뭐야, 안 나와. 나 얘기할게. 응. 내가 여기라서 말을 못하는데, 봐봐. 봐봐. 아버지, 이 정도라고, 이 정도. 키가 너무 크다고? 응. 이거 당연히, 이거, 당연하지, 이거는 지금. 안녕하세요. 감주원님.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여기. 이 사이즈. 파밭이라요? 네, 파밭이에요. 쪽파밭입니다. 쪽파 이거 심는데, 한 고랑 심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아버지가 심어가지고.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이게 한여름에 심었으니까 뜨거울 때 뜨거울 때는 작업을 못하지. 그러니까 아침에 좀 덜 더울 때 자, 이런 걸 다 다듬어 주고 싶지만
내가 오빠네 작업할 때 이걸 다 이렇게 깠거든 했더니 오빠가 까지 말라고 흙 파니까 이렇게 흙만 털어 가요 흙만 다 다듬는 건 뭐 집에서 이렇게 끝을 다 잘라서 얘만 요거 이런 거 떡잎만 떼주면 돼요 이렇게 떡잎을 지금 다듬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더 지금 다듬으면 안 되지 가면 다 시들어 이걸 자꾸 만지작거리면 시들지 요렇게 갑니다 한 박스 내가 자 이거를 한번 공유해 볼까? 아니 카카오톡으로 어, 주문이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되니까. 주문 많이 들어오면 오늘. 어? 많이 보셨네? 이거 이모 보여줘야겠다, 이모. 부산 이모가. 애자? 어, 애자 이모가. 니네 엄마 아빠 좀 얼굴 좀 보여달래. 유튜브에서. 집에서 얼굴 보면 뭐해. 자, 오늘 7시 40분까지만 주문 받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끝나고도 내가 1시간까지가 주문이 되던가? 그러니까 1시간까지인가? 안녕하세요. 그립하는 나를 칭찬해님. 반갑습니다. 그놈의 쪽파 씨를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아, 네, 유튜브도 함께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화천 비타민이에요. 화천 비타민. 저희가 강원도 화천에 사는데, 부산에 사는 이모님이 저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다고. 제가 코로나 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때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서. 최소도 안 하는 엄마 얼굴을 뭘 보겠어. 엄마 애자님 뭐 지금 여기 없어. 누군 줄 알고. 이게 한 단입니다. 벼룩시장 한번 가볼까봐? 아니. 이거 고추 박스에 그냥 보내, 아버지. 응? 어? 고추 박스에 6단씩 넣어서 그냥 보내라고. 그,
풍성하죠? 응. 응? 고추 박스에도 얘가 찌그러진다고? 박스가 찌그러지지. 이 양이 같지 않다니까.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인데? 여섯 단 넣으면 얼추 탈 것 같은데? 아, 지금은 판매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명이나물도 그 명이나물은 명이나물 종구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여기다 넣으면 꼭 끼는데 이게 끝이 구부려져서 못 넣는다고 저게. 아, 거기에 그럼 여섯 단이 싹 들어가? 잠깐 그러면 제가 강원도 무릎이 아프네. 무릎이 아프네. 어디 여기 넣어볼까? 여기 올리는 건데 이거 꼬리를 전해가. 이거를 아 끝이 구부러지니까. 이게 여기 여섯 단 안 들어가, 아빠. 여섯 단 안 들어가. 아니야, 그럼 눌러야 돼. 잠깐만요. 아, 여기 여섯 단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고추 박스 넣어야 돼. 이거 안 돼. 이게, 우리 화천농부들 박스가 작네요. 아니야, 지금 이 상태면 아빠 고추 박스에 딱 들어가. 맞아. 이 정도면 고추박스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 보갱갱갱님, 안녕하세요. 네. 맹맹이님, 안녕하세요. 쪽파가 왔어요. 쪽파. 쪽파를 시기를 하긴 이쪽 한 세 고랑만 지금 뽑는 거고 나머지는 늦게 수확해도 되는 거구나. 지금 이쪽에는 여기는 아직 멀었고, 왜냐면 여기는 치문지가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고수 나온다. 자, 여기는 아직 키가 작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금화귤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참깨씨가 나온다 그랬더니 진짜 참깨씨가 나오는구나. 아, 고수가 나왔는데 참깨가 나오고 있어. 요거가 지금 이게 씨앗이 어머나 세상에 고수가 나와야 되는데 참깨가 나오네. 헐, 여기가 고수밭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참깨를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참깨가 엄청 나왔어. 아이고, 한성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는 명절 지나고 나갈 쪽파들. 이은주님 안녕하세요. 요거는 명절 지나야 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 올해 복숭아 따먹긴 했나? 그냥 눕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까 떨었어. 엄마 얘기는 다 맞추다 주는 얘기인데 그게 돈은 곱재가 더 나오는지 뭘 그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신선 신선 맞아 맞아 신선 신선 흙만 떨어서 나갈 거예요. 흙만 떨면 돼. 지금은 지금 뭐 흙만 떨면 되지 뭐 뭐 할 게 없는데. 깐쪽파 깐쪽파는 또 더 그 깐쪽파 이 발음이 안 되더라 내가. 다정다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kg 한 박스에 25,000원 택배비 무료인데 저희가 한 단위 더 가요. 6kg 갈 거예요. 그래서 화천 우리 마미엔지에서 카페 제가 올렸는데 거기서 주문하신 분들도 어제 한 단씩 더 넣어서 갔어요. 농장이니까 덤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만. 오늘만. 내일 되면 또 쪽파씨 생각도 어떨지 몰라. 안녕하세요. 이여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 정성수리 재배한 건데. 풍성풍성하다. 진짜 풍성풍성. 뭐 따낼 것도 별로 없어. 여기 끝에 이 떡잎하고 집에 가실 이게 도착을 하면 떡잎하고 여기 끝에 이만큼 잘라서 그냥 씻으시면 되고 위에 요 이렇게 떡잎만 살짝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쪽파가 길긴 한데 여리여리해요 지금. 이거 자꾸 손대면 안 되는데 자꾸 손이 가 자꾸. 그치 조금 더 된 난님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까마귀가 오라. 이렇게 재배하는 거 우리 그걸 전자저울 하나 사줄까? 오빠도 답답하니까 전자저울 하나 샀던데. 이걸 배터리 넣으면 되나? 배터리 넣으면 되지 뭐. 1년에 몇 번 쓴다고? 많이 써야 한 두세 달? 배트맨 쪼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이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명절 전에 부모님 안녕하세요. 아,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 인사해봐. 모르지. 반갑습니다. 창덕궁님 안녕하세요. 이 그립이 좋은 건 잘 모르지만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다나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르신들은 쪽밥 뽑고 나는 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네. 쑥이투님 안녕하세요. 근데 파김치 이런 걸로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이쁘시네요. 네, 쪽파 5kg씩 팔아요. 좀 양이 많긴 할 거였는데 5kg 쪽파 25,000원 돼 있고 무료 배송인데 저희가 이게 쪽파를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6단씩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거 뭐 이웃하고 나눠 드셔도 되고 쪽파김치 담으셔도 되고. 우리 엄마 나이가 꽤 많으세요. 엄마가 지금 몇 살이야? 몇 살이냐고? 86. 우리 엄마 나이가 86. 이렇게. 엄마. 엥? 아버지 87. 엄마, 아, 벌써 87이야? 네, 엄마 86, 아빠 87. 아니야! 아니, 아, 맞구나. 맞나? 아버지 맞나? 이제 아빠 엄마 나이도 모르네.
시우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엄마 아빠 나이 많으세요. 아직 정정하시지? 누가 그래 정정하다고? 응, 내가 정정하다 얘기하지. 이거 한 고랑 씹는데 일주일 걸렸어. 일주일 쪽파 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쏜더 SONDW님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게 금화규. 금화규 씨앗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쭈우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고추, 건고추, 콩. 충기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 아니야, 해도 돼. 해도 돼. 내가 저거 맘카페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주문이 또 들어온 게 있어. 18개 해도 돼. 여기 또 있는데 없어? 12개 뺏을 거야. 3개 빼면 6개야. 더 해도 돼. 아니야, 주문 들어와. 들어오고 있어. 오늘 것까지 아빠 해도 돼요. 한 6단 더 해도 돼요. 너무 많이 안 다듬어도 돼요. 장근아님 안녕하세요. 쭈우맘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자가 작은아버지 이름이신 거야. 그래갖고 작은아버지가 주문한 줄 알았더니 주소가 아니더라고. 새벽부터 오빠 우리 지금 쪽파 오늘 택배 오늘까지만 보내려고. 뭐 뭔 일이야? 어제 주문 들어온 쪽파 지금 작업하고 있죠. 아, 저 진짜요? 쭈우맘님? 아, 하천이 시댁이에요? 하천 반가우시죠?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한 40분까지만 방송하고 이제 저 나도 내려가서 출근 준비해야지. 잘하고 있어요. 엄마, 막내 오빠 들어왔어. 막내 오빠? 왜? 아주요. 푸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쪽파가 너무 신선하지요? 쪽파 지금, 쪽파 이쁘지? 그럼 누가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키웠는데. 네, 부모님이 종종하시네요. 네, 정정하시죠. 아, 이거 하면 너무 예쁘다. 이따가 방송 끝나고 짧게 하나 찍어서 엄마 아빠 이모님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얼굴 서대문 미녀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천 미녀님이 재배하신 쪽파입니다. 왜? 엄마 이쁘긴 해. 어머,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보여. 나도 세수 안 했어. 아니야, 머리 파마 잘 돼서 뿌시시하지 않아. 쪽파 이쁘지. 이걸 너무 자꾸 이 흙만 털고 있어요. 흙만. 지금 상태 좋아. 김치하면 좋지. 파김치. 쪽파김치. 아, 진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당연하지. 뿌시시해도 이쁘지. 이 화면 너무 이쁘다, 그지 오빠? 내가 봐도 이쁘다. 아, 지금 엄마 아빠랑 이 쪽파랑 너무 색깔이 예뻐서 막내 오빠가 뿌시시해도 이쁘대. 아유, 그러게. 저도 엄마 같이 있는 게 행복이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내가 어제 저녁에 방송을 할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뭐야? 어제 저녁에 좀 바빴다. 밤에 11시 반에까지 싸돌아다녔네. 아침 풍경이 좋지요. 근육치료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할래님 왜한 명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빠, 팔로우도 할줄 알아. 하긴 오빠 팔로우 해야지. 오, 그립을 다운받으셨구나. 여기 들어오려고. 아, 그립은 내 운명님 안녕하세요. 멋쟁이 멋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kg 5만 원, 5kg 이상 무배. 깐초파는? 깐초파요? 이거 근데 쪽파 이게 이 손질할 게 별로 없어요. 집에 가면 여기 밑에 자르고 밑에 잘라서 그냥 물에 씻기만 하면 돼요, 지금. 예. 네, 그냥 손질할 게 없어. 이거 예. 네, 그럼 이거를 까서 보내면은 가서 그냥 망가져요. 시들고 맞아요. 망가지지. 시들고 망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냥 고기 먹는 그 조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게 까는 시간이요. 이거를 또 까서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안될것 같아. 시간보다 땀은 당하고. 25,000원이면은 지금 이게 한 단이거든요. 이거 6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쪽파 김치 한큰 걸로 맞아. 큰 걸로 한두개 정도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쪽파 1kg 한 단에 5,000원인데 지금 5단 가거든요. 아니, 5kg 25,000원 5단인데 한 단을 더 보낼 거예요. 6단 갈 거예요, 6단. 25,000원. 택배비가 5,000원인데 택배비 저희가 부담해요. 거의 한 10,000원 정도는 거저 가신다 보면 돼. 그래서 6단에 25,000원. 여기, 오늘만, 지금만. 그리고 명절 보내야지 우리도.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끝에 요거 꽃 끝에 살살 이렇게 노란 부분만 따내고 요 밑에 다듬기 싫으면 여기를 좀 많이 자르시면 돼요. 그 이거 지금 다듬을 거는 없어. 한단 5,000원이라면 6단? 그러기로 했어. 왜냐면 요거 가장 먼저 심은 세줄 정도를 그냥 빨리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걸려서 심었거든요. 한 고랑을. 그래서 오마니동부 말도 안 하고 막 퍼주네. 오빠 내가 막 퍼주는 거야. 이거를 안 팔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심어요. 큰일 난다. 내년에 안 심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쪽파 씨가 또 생긴다. 이거는 사실 이거 안 뽑아서 안 뽑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쪽파 씨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쪽파 씨 엄청 많이 생기지. 이거 내년에 또 심어야 돼. 내년에 농사를 좀 줄이려고. 오빠 이거 빨리빨리 해야 엄마가 이걸 등심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래도 아직 많다. 우리 500평이다. 연교빠네가 350평, 우리가 150평. 이거 지금 여기 오니 한동 다 들어갔죠? 요 옆에 명절 지나고 나올 쪽파가 반동 50평. 왜안 돼? 이게 새 고랑인데. 많은 거지. 많은 거야. 많은 거예요. 아, 이쁘다. 보고만 있어도 좋네. 많이 팔릴까 봐도 걱정이야. 한단 5,000원이라면 6단 막 퍼주는, 오늘 막 퍼주는. 자, 그래서 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저기 추석 전으로는 택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서 추석 배송 마감을 빨리 끊어주는 게 좋지. 그리고 추석 때 이거
쪽파김치 담아 먹으면 맛있지. 그래서 그런 거야,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쭈쭈쭈쭈. 쭈쭈쭈쭈. 오, 라푼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미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쪽파 한 단에 5,000원, 25,000원에 택배비 무료 6단 갑니다. 언능언능, 엘레가맘님, 안녕하세요. 현장 점검, 네, 조심해서 다니세요. 오늘도 안전! 안전, 우리도 오빠 이제 마감할 거야. 오늘 주문 들어온 거는, 거의 얼추 뽑은 것 같아요. 네네. 안녕. 자, 우리도 여기서 마감하고, 나도 출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 단? 세 박스 가면 돼, 오늘. 어제 받으신 분 좋아하시겠다. 깜짝 놀라겠다. 이렇게. 쪽파 풍년 받으시는 거지. 클라이밍 하는 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뭐라고 아빠? 꺾고 위로 놓고 가면 되지. 다시 씌워볼까? 행복 넘치는 서리님, 안녕하세요. 네. 꽃슬기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딱 여기 아빠 테이블이 딱 맞네? 아니, 뭘 그걸 또 세봐. 아이고. 하얀 사과농원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쪽파 떠리 하고 있어요, 떠리. 쪽파. 아, 품농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쪽파. 5kg에 25,000원인데 한 단 더 가요. 6kg 갈 거예요. 하코나 마타타님, 안녕하세요. 같이 이따 뽑아봐요. 쉬어보고. 둘레. 아니, 넉넉하게 뽑아도 돼, 아빠. 이따 또 주문 들어올 거야. 그 맘카페 올려놨어. 공원가는 제이시스님, 안녕하세요. 네, 아범님, 아범농장님 저거 많이 팔으셨어요? 3만원 종구. 둘, 넷, 여섯, 2단 더 해야 되는 게 맞네. 농산물 가격 참 없다. 이거 지금 여기 수레 하나인데 지금 이게 세 박스밖에 안 되잖아. 얼마야? 25,000원 곱하기 3. 75,000원이야, 이게 수레 하나에. 새벽 시장 한번 나가야 되겠어.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하는 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그대로 올려야 되겠다. 이따 다운받아서. 다시 방송을 하자니 시간이 없고요. 유튜브에는 이 상태로. 애자이모 한 박스 보내줄까? 김치하라고? 으쌰으쌰님, 안녕하세요. 혼자 먹은 애기? 아니야, 애자이모님 인기 많아가지고, 거기 또, 잘 나눠 드시지. 시골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잔. 이게 하나씩 따면서 끊어지는 거는, 내놔야지, 안 그러면 가가지고 그 떨어진 게 시들어서 가.
작년에 이거 오빠랑 오빠는 쪽파 작업 엄청 했지. 아, 작년에 내가 백수였구나. 나는 백수였구나. 이거 무기냥 한 단이 1kg예요, 1kg. 요게 하나가 1kg인데, 지금 25,000원에 요거 6단 갈 거예요. 아, 지금은 쪽파밖에 없어요. 아빠 이거 잘못 꺼야지, 이게. 이러니까 자꾸 이 밑에가 안 맞으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상자가 아빠가 짧다고 하는 거지. 두아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이 줄로 내가 담게. 그리고 하나 더 뽑으면 장한 단만 더 뽑으시면 돼요. 한번더 뽑고 이제 내려가자. 오전 작업은 끝. 아침 새벽 작업 끝. 엄마 아빠 일하는 거. 기냥후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한다. 반갑습니다. 쪽파 6단에 25,000원. 쪽파 떨이. 쪽파 김치. 막 드시면 되겠네. 또꼭 묶으라고? 그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안 그럼 거기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박스에 들어가면 이게 짧은 거지. 그렇지. 그 박스가 자꾸, 박스 이걸 아빠 밑에가 우왕좌왕 하잖아. 박스가 크니까. 고추 박스는 박스가 크니까 괜찮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거 앞에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그걸 다 밑을 이거 아까 엄마가 맞췄어요. 막 집어줘 이거. 남은 거 있죠? 기냥우님 안녕하세요. 90이 가까워오는데도 투닥투닥. 아빠 87, 엄마 86. 나는 막내딸 50갓 넘은. 나 지금 몇 살이지? 하나인가 둘인가 모르겠어. 배수림님 안녕하세요. 그거 마주 한단 하고 이제 같이 내려가자. 이제 춥다 날씨가. 저 금화균 꽃 피는 거 봐. 금화 꽃이 늦게 피는 거 봐. 추우니까. 우와 정정하시네요. 비결이 쪽파? 비결이 쪽파가 아니고 농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비결이 쪽파. 쉬지 않고, 응? 비결이 쪽, 오늘은 비결이 쪽파 맞아요. 비결이 쪽파.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시죠? 맞아요. 블루홀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가격 싸다. 6단에 25,000원, 택배비 무료. 저는 엄마 수술이 다음 주에요. 아직 70대 초반이신데, 부럽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희 엄마도, 아, 서평아님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지금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자꾸 밭에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밤 되면 막 아프다고 해요. KBB333님, 왜 일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라블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털어버린 거 있니, 좋아. 그냥 그, 아빠 그거 다 올려. 그거 뽑았던 거 놔두면 망가져. 좋아, 다 좋아, 오실 거야. 좋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떨어진 거 가지고 갈 집이 가지고 갈 다섯 거야. 단 파는 건데 한 단을 더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여기 하다 보면은 또그 떡잎 제거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쪽파가 많아요. 없어. 이거 다 뜯은 거야. 네. 그래서 위에 또 떠내고 이러면은 이제 가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 집으로 출발. 고추 박스, 이게 6kg가 고추 박스에 들어가요. 그 고추 박스에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벌써 48분이야. 고추 박스 6kg라고.
네오 마리 어? 카노드 카누르디아님 안녕하세요. 조리 퐁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쪽파 김치용 쪽파. 흘러 돌아가. 나는 저쪽으로 돌아가. 묵직하지? 그게 한 18kg, 20kg 가까이 되는데. 가시죠, 어머니도? 내려가시죠. 우린 이런 거 먹어? 엄마 주 어? 떨어진 거 주워서 먹어? 허고닝님. 네. 자, 안녕. 아버지 안녕. 네, 한유이님, 안녕하세요. 나도 이제 가야겠다. 내려가자. 세수하고, 나는 일로 가지. 나는 일로 가지. 아빠는 절로 내려가야지. 자,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 자, 쪽파가 되게 예쁘죠? 요게 심은 게, 일주일에 한, 이쪽은 이제 거의, 바람이 많이 불었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수확하고, 요쪽 거. 이게 크기가 다 달라요. 저쪽이 제일 작죠. 그 다음 저쪽 하우스가 더 작고. 이게, 아주 더울 때 심어서 그래. 더울 때, 아침에 너무, 아침, 저녁으로만 심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양배추 심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수확하고 거기다가 지금 쪽파를 심었죠. 아! 마미엔지에서 주문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천에 지역에 이제 맘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네. 쪽파를 올해 쪽파 씨앗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쪽파를, 빨리 안 팔면 또 이게 내년에 또 심으시거든. 저거, 쪽파를 수확 안 하면 쪽파 씨가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거 지금, 김장배추 먹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벌레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요거는 금화교라고 합니다. 금화교. 싱싱하죠? 예, 엄청 싱싱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가을이라서 추우니까 병충해는 좀 덜한 것 같아. 자,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키우는 꽃이에요. 금화귀라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꽃 크기도 작아지고, 요거는 이제 요 씨앗. 씨앗을 한번 팔아볼까 해요. 제가 백수의 농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쪽파 보이시죠? 이제 쪽파 작업이 끝났어요. 저도 이제 세수하고 초롱초롱님이 팔로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소리 신사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새소리가 장난 아니죠? 자,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새소리 좀 더 들으시라고. 아, 이 꽃이 이렇게 꽃을 그냥 먹어요. 안녕하세요, 이초이님. 반갑습니다. 네. 쪽파 수확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더덕.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또, 쪽파는 저쪽 뒤에, 하우스에. 네. 헬로우 걸님, 안녕하세요. 네. 쪽파를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이제 오신 분들 쪽파 못 봤으니까. 이게 쪽파예요. 엄청나죠? 쪽파가 150평 있고요. 오빠네가 350평 있어요. 빨리 팔으려고요. 이거 안 팔잖아요. 그럼 이게 쪽파 씨가 생기거든요.
내년에 또 심어야 돼요. 근데 사실 쪽파는 뭐 못 팔면 안 팔아도 되는데 빨리빨리 팔아야지. 지금.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수한 화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감할게요. 이게 이 기능이 없구나. 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마지막으로 5kg 1kg 5,000원, 5kg 지금 올려놨는데 25,000원이잖아요. 근데 한 단위 더 갈 거예요. 6kg에 25,000원 무배.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